얘들아, 잘 있었지? 할머니가 말이야, 밤이면 이제 불을 끄고 자려고. 이러면 창 저쪽이 환해. 그래서 거기가 어딘가 하고 보니까 스터디 카페더라고. 아, 이 밤늦은 시간에도 불이 켜져 있다는 거는 누군가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그래서 아, 나는 그러면 고등학교 때 어떻게 대학 준비를 했고 어떻게 공부를 했나. 또 대학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 나는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을 안 가겠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 왜냐면 우리는 7남매고 나는 둘째인데 아래 동생들도 있고 내가 그 힘든 가정 형편에 대학을 꼭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하니까 나는 안 갈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또 나는 뭐 우리 집은 그 당시에 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좀 특히 난 더 가난했어. 그래서 나는 대학 갈 생각도 못했고 또 주위에서도 대학 고3 되니까 너는 대학 갈 생각하지 말고 그저 어느 공장 같은 데는 취직이나 해서 살림이나 보태라 대부분 분위기가 그래서. 근데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든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을 갖겠다는 생각.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지. 근데 그 당시에 어느 정도 가난했냐면 옛 지금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그 저 중고등학교 때 뭐야 수업료를 매달 냈거든. 그런데 그걸 제때 못 내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한참 못 내면 서목과에서 직원이 나와가지고 수업 도중에 꼭 그것도 수업 도중에 와서 이름을 불러. 그럼 보통 한 몇 명쯤 걸려. 그럼 이제 이름 부르면 뻔히 알아. 그냥 아 집에 돌려보내는구나. 그래서 이제 책가방 싸가지고 집에 가는 거야. 이제 그런 거가 부지수야 하나. 나는 한번 있었어. 나도 수업료 못 내가지고 한번 이름이 불려서 가방 싸들고 도중에 수업 도중에 쫓겨난 적이 있었는데. 그럼 당신은 집에 가서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했어? 아유 뭐 집안 사정 뻔히 아는데 얘기해봤자 그 등록금을 못 주는 부모 입장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 그러니까 말도 못했지.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요즘하게 이제 급식을 하지만 학교에서 그 당시엔 그렇지를 않았어. 그래서 이제 다 도시락을 싸왔지. 아주 가난한 사람은 한 반에 그냥 한두 명 정도는 아예 너무 가난해서 싸우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땐 대개 도시락 그 반찬 이라는 게 그저 콩자반이나 뭐 김치 그런 것들이었어. 김치. 그런데 다른 건 괜찮아도 특히 김치 같은 경우는 그걸 도시락에 싸우면은 이건 이제 도시락을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 책가방에. 그리고 국물이 새가지고 밥에도 먹고 책에도 먹고 노트에도 먹고 그래서 냄새. 교실까지 들어오면 냄새가 막 나고 한참 그랬었지. 그러다가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기억나? 소위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애기들 먹이는 그러한 식품이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그 베이비푸드라고. 근데 그 베이비푸드가 이런 짝짤막한 유리병에. 맞아. 그래서 그 유리병을 얻어서 또는 그걸 팔어. 파는 데가 있었어. 유리병을 사가지고 거기다 김치를 넣고 꼭 잠그면 김치 국물이 안 흘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병에다가 김치를 넣어오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어. 그다음부터는 그 냄새가 많이 이제 줄어들었지. 아, 요즘 애들은 급식 시간이 있고, 있고 얼마나 좋아. 또 중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니까 수업료를 안 받고. 낸다, 누구는 안 냈다, 뭐 명단을 발표한다. 그러한 참 자존심 상하고 또 좀 창피하고. 그리고 마음이 슬프지. 그런 일들이 없지. 그래, 너희들은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때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게 돼서 할아버지는 참 고맙게 생각한다. 그래, 다음에 또 딴 얘기하자. 그래.